당신이 골프를 못하는 이유 시즌 3 D. 아, 제가 이렇게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샤프트를 찾을 수 있을지. 다운스윙인데 그 안에서도 0.2초가 숨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을 네.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되게 일반적으로 탑에서부터 임팩까지 걸리는 시간이 0.2초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죠. 저희도 레슨하다 보면은 그 구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매트리스 같이 막 총알 피하는 것처럼 그 구간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현미경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MRI 찍듯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어요. 보여주실 거예요? 네, 네,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장비가 다 찍어서 누우면 되나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은 0.2초 동안에 어떤 모습의 굴곡을 갖고 있는지 하는 걸 다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럼 뭔가 표라든지 네. 뭐 우리가 뭐 해야 되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네. 보여주시죠. 그럴까요? 네. 저쪽에 나와 있는 화면이 너무 유명한 프로하고 비교를 해서 좀 뭐한데 리 웨스트우드예요. 웨스트우드. 네, 리 웨스트우드 선수의 지표군요. 그 저쪽에 제로가 보이죠? 네. 그 제로가 보이는 부분을 쭉 올라가면 거기가 임팩이에요. 아, 네. 네. 그게 지금 얼마냐면 110마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임팩 순간에. 그 저게 바로 헤드 스피드가 되는 거죠. 임팩트 구간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그래프인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저 탑 부분에서 네네. 임팩까지 내려오면서 리 웨스트우드는 굉장히 아주 좋은 그림으로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죠. 저게 지금 한 번 스윙한 게 아니죠. 네. 여러 번 한 게 저렇게 밑에, 된 거죠. 오른쪽 밑에 끝에 보면 여러 개 샷이 나오죠. 네. 여러 개 한 거예요. 아. 여러 개 샷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샷을 한 것처럼 오버랩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요. 하나로. 거의 뭐 기계인데요, 저 정도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임팩트되는 구간이 맥시멈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힘의 배분을 잘못해서 마이너스 40 위치에서 힘을 몽땅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임팩이 되는 순간에 그냥 드랍해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 대박이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무서워서 이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굴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저도 네. 제가 수평 구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단식. 네. 그러니까 가장 골프의 가장 기초는 먼저 저와 같이 우리 샷 하나가 하나 일률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저건 이제 교과서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교과서 같은 거고. 저희는 저런 그래프를 지향은 해야겠지만 네.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첫 번째 주자는 이제 홍나실입니다. 어떤 스윙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보여주세요. 저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지금 어떡하지? 이거 첫 번째가 떨려.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못 부르는데 많은 사람한테 노래 부르면은 바이브레이션 저절로 되는 거. 떨려서?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충분히 몸 풀고 하세요. 아,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구력이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나실 씨가. 아, 그쵸. 네. 네. 잠깐만. 좀 풀게요. 네. 되게 유연하다. 뒤가 붙어요. 아, 저거 아무래도 네. 무용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 샤! 오! 샤! 오, 비거리 늘고 있어. 비거리 늘고 있어. 와. 괜찮은데요? 앞에 거 삭제해주세요. 얼굴만큼 예쁜 그래프인지 저게 네. 예쁘지 않은 그래프인지 아직 해석은 안 되는데요. 네.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얼추 이제 비슷한 자니까 이 정도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네. 것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는 수평이 우선 안 나온 거에 되게 만족합니다. 네. 잘 치고 싶다. 오. 와우. 와. 치율이 우선은 일관적으로 왼쪽 그리고 네. 힘은
와, 힘이 좋아요. 와, 오,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굿샷. 굿샷. 와, 굿샷. 이 그래프 더 좋을 것 같아. 저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 머리가 흐트러져 있듯이 네. 저 모습이 나타나기 앞에 그림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죠? 네. 그럼 그 구간은 임팩 구간에 지금 힘이 없는 거죠. 잘하셨어요. 아... 네. 약간 성적도 받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나에게 맞는 샤프트를 지금 쓰고 있는 건지 내 몸이 잘못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네, 네. 그래프 분석 좀 해주세요. 이게 김민아 아나운서의 그 파일인데요. 김민아 아나운서의 지금 샷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거기서 안 올라가요.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이 그래프의 곡선의 모양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부분이? 내려가나요? 이 부분이 바로 변곡점이죠. 어. 네. 요 점에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거죠. 네. 요 구간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요 구간을 B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임팩이 결정되는 구간은 A에 B예요. B죠. B가 되는데 지금 현재 김민아 아나운서는 A 구간과 B 구간에서 힘 쓴 건 어디다 줬죠? A. 핵심을 썼네요. A에다 썼죠. B 구간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힘이 빠졌어요. 이게 그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 거죠. 이게. 힘이 빠졌는데 우리 여기서 생각할 거는 A 구간과 B 구간에서 B 구간이 헤드 스피드를 결정하는 구간이죠. 네. 힘을 어디다 써야 돼? B 구간에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다가 힘을 쓰는 사람을 우리가 이런 사람을 히터라 그러죠. 히터라고 이런 구간에다 힘을 쓰는 사람을 스윙어라 그러죠. 우리 A 구간에서 힘 쓴 거를 우리가 스몰 A라 그러고 B 구간에서 힘 쓴 양을 B라고 한다면은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이 값이 우리 에너지의 총량은 이제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일정한 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본다면 A 플러스 B가 10이 되는데 우리가 고쳐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A와 B의 구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균등하지 않아요. 한 7? 8? 네, 8. 뭐 7, 8, 8. 플러스 이건 얼마 되죠? 2. 2. 이렇게 해서 얼마 되냐? 10. 이렇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저게 8과 2라고 하는 이게 변곡점의 위치가 대개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은 이게 스윙의 모션에 이게 우리가 스윙의 모션을 했는데 백스윙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임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요 구간 정도에서 요 구간 정도가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웨스트 우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샷의 이쪽 부분에서 걸리는 시간대가 이게 0.16초예요. 0.16초. 그다음 이쪽은 0.04초가 되는 거예요. 되게 네. 되게 0.4초. 네. 그럼 이거 합하면 얼마가 되죠? 0.2초죠. 그러니까 0.2초니까 이 구간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죠. 네. 시간이 덜 걸린 거죠. 이 부분의 샤프트의 흐름은 다 틀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각의 위치가 틀린데 그 위치는 한 김민아 아나운서의 경우는 20인치 부분이죠. 20인치라고 하는 건 임팩 구간에서 이 20인치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이 부분이 20인치죠. 네. 이 부분에서 힘이 우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올리게 됐을 때 굉장히 우리가 퍼포먼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백스윙 탑부터 다운스윙 중 힘의 변화가 생기는 변곡 부분을 A라 하고 변곡점에서 임팩트까지를 B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와 B의 합이 10이라 가정을 해보죠. 비거리 손실이 생기는 경우는 A 구간에서 힘을 다 써버리고 B 구간에서 오히려 힘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비거리를 향상하기 위해선 A와 B 구간의 힘 배분이 8대 2가 아닌 2대 8이 되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초급자 홍나실 기상캐스터의 경우 샷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 변곡점에서 힘이 감소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중급자 이동근 아나운서도 일관성이 부족하고 변곡점에서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또 상급자 김민아 아나운서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샤프트 교체 후 이들의 스윙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